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 재학 중인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을 위해서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취업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이제 공기업 지원할 때 전기기사 가산점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기기사 자격증에 관심이 생겨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공기업 취업을 지원할 때 전기기사 자격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김민수입니다.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기 쪽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전기 쪽 관련 직업이 공기업에 많이 있었습니다. 공기업 채용에서 서류 통과를 하기 위해 자격증이 필수였기 때문에 전기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졸업 조건으로 어느 수준의 자격증이 필요하기에 한 것도 있습니다. 전기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전기 분야로 취직할 때 취업의 폭을 넓힐 수 있어 든든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를 해서 매일 한 3, 4시간 정도씩 약 3달 반 공부했고, 실기시험은 이제 필기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하루에 7, 8시간씩 약 한 달 반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암기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필기를 준비하면서 기본 개념을 착실히 익혔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부터 천천히 준비해서 2회차 실기에 땄는데 공부한 일수만 고려해보면 4개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이론 강의만 보고 문제풀이 강의를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문제풀이 강의도 꼭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풀이 강의에서 새롭게 나오는 정보도 있고 교수님들이 쉽게 푸는 법 등을 알려주시니까 배속 조절해서 빠르게 듣더라도 한 번씩은 다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상 학원을 통한 현장 강의를 듣기 어렵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강의가 있었는데 탄탄한 강의진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전기기사 강의를 제공하는 배우락이 가장 믿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총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전기기사를 공부할 때 의욕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응 강의를 알아보았는데 가격도 비싸고 학교를 다니면서 하기에는 여러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 인강을 선택했습니다. 인강으로 배우학을 선택한 이유는 전기 쪽 자격증 강의 수준이 좋다고 인터넷 등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른 인강들과 비교해보니까 각 과목에 전문적인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고 수업도 저랑 잘 맞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우는 편에 이제 강한 편이 아니라서 이제 모든 것을 암기해야 되는 이제 전기 설비 기준 과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의를 통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외우고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과 이제 비교적 출제 비중이 낮은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부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전기자기학은 이제 개념과 원리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식을 유도해서 풀 수 있어서 오히려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자기학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저처럼 개념과 원리를 먼저 꼼꼼하게 공부한 후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필기 중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역시 전자기학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양, 조건에 따라 식이 달라지고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려 힘들었습니다. 극복한 방법은 식을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면서 외우려고 노력했고 공식들의 관계를 이해하며 스스로 유도하여 식을 구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아마 이건 전공자여서 어느 정도 배경을 가지고 간 것이라 비전공자에게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공부법으로는 식을 공부를 할 때 생소한 단어나 장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 단순히 외우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사진 등을 보며 추가적인 정보들도 읽어보며 외우니까 더 잘 외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이제 컴퓨터 앞에서 혼자 듣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최환호 강사님 같은 경우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마치 현장 강의를 듣는 것처럼 말을 하시고 그리고 입으로 따라라고 하셨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 이제 수강생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전기기계와 시퀀스 수업의 경우 직접 그림을 그리시거나 실물을 가져와 보여주시면서 글과 공식만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전자기학에서 강장규 교수님은 최대한 쉽게 가르치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셔서 좋았고요. 설비 기술 기준이 외울 분량이 많은데
황민우 교수님이 각 기준별로 중요도를 표시해 주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만 교수님은 모든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쉽게 접근하는 법과 세부적인 정보도 말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강의를 통해 개념과 공식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충분한 복습과 문제풀이를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확고한 목표를 세워서 배열학 전기기사 강의를 바탕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단기간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 일주일 전까지 들어야 할 강의 수, 기출문제풀이 등 정해진 분량을 일주일마다 정하여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주일은 틀린 문제 점검, 스스로 정리한 노트를 외우는 데 힘을 썼고요.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저는 무조건 따야 한다, 딸 수 있다를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열심히 준비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신다면 다들 원하시는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열학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